구상나무는 아비스 코리아나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전나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이 한국에만 자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구상나무로 숲이 만들어진 곳은 이 한라산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와 있는 이곳.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한라산을 정할 때도 등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고, 이 구상나무가 여기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제주도가 어떠한 지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까지 도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빠져가지고 빠져. 금방 빠져. 네. 또한 가지는 구상나무와 같이 살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금방망이라든지 또는 한라송이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기 북쪽에만 살고 있고, 그 중간에 한반도에는 단절되어 있어요. 안 자라는데 한라산에 또 와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격리 분포하는 종들이 구상나무와 같이 구상나무 숲속에 살고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제주도까지 내려왔다가 완전히 풍토에 적응해 가지고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진 종들, 그러한 것들은 두메대극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키가 아주 10cm, 20cm밖에 안 되는 종들, 이러한 종들은 제주도에 완전히 적응해서 제주 특산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구상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라산의 아고산 지역의 경관을 대표하면서 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종의 어떤 위치가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래서 이처럼 구상나무 숲에 왔는데, 구상나무가 숲을 아주 울창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지금 이 지역 같으면 약간 듬성듬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상나무가 최근 들어서 이처럼 집단적으로 아주 많이 죽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또 다른 어떤 그 기후 변동기에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서 있는 것들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네.